팔이 아픈 게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. 못하지. 타는 거 바쁘대. 시할 좀 됩니다. 아, 입지 잠했습니다. 2단 입질. 예. 참부호는 반 정도 올렸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리는 입질, 많습니다. 이것도 지금 참부호 먹었는데 전형적인 2단 입질. 저녁에 원래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월척 될라나 말라나. 알배도 이제 쭉 올라왔고요. 예. 오늘 첫 붕어입니다. 인물 좋았습니다. 참붕어를 먹었습니다. 한번 재볼까요? 될랑가. 아, 안 될 수도 있고. 아, 입질이 멋졌습니다, 진짜. 29입니다, 29. 아, 월척 조금 못 미치네. 예. 참붕어를 먹고 29cm, 9시입니다. 아, 고기 많이 차네요. 며칠 추운 한파가 있어가지고 오늘 뭐 하루 따시다고 해서 수온이 확 오르진 않을 거고, 예. 한 세 번에서 한 다섯 번만 입질을 받으면 그래도 아,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첫 입질에, 예, 참붕어에 이쁜 9시 붕어 나왔습니다. 방생하겠습니다. 아, 고기 좋습니다. 가자. 아이고 고맙다. 아이고 고맙대. 아유, 꼬리를 막 물로 막 튀기네. 아, 원래 저는 낚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. 봄참 가세라고 생각하거든요. 봄에는 참붕어, 가을에는 새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낚시를 다니다 보면 봄에 산란 전후 후에는 정말 참붕어 잘 먹습니다. 전에도 잘 먹고요. 아직은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껍데기가 있는 새우보다는 저는 항상 참붕어를 초봄에 또 산란 전후에, 예,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도 봄참 가세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. 오늘도 제 생각은 맞았습니다. 지금 새우는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. 지렁이, 옥수수, 참붕어인데 역시 참붕어에, 예, 한 마리 나온 겁니다. 지금 한 8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. 초저녁인데 이제 살짝 한계가 이제 느껴지니까 좀 입질 한 서너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. 또 참붕어 던져놓고 집중하겠습니다.